481번부터 680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81번 문제입니다. 얀또 씨가 누구예요? 1번. 제가 얀또입니다. 2번. 얀또 씨 책이에요. 3번. 어제 구두를 샀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482번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483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저건 제 구두예요. 2번, 중국으로 출장 가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484번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번, 한국에 가요. 2번, 아침을 먹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48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486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지수 씨 댁이지요? 지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1번. 네, 지금 빨리 오세요. 2번. 네, 10분쯤 기다렸어요. 3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번. 네, 다른 것을 고르세요. 487번 문제입니다. 누가 하샤 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488번 문제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1번, 구두를 사세요. 2번, 친구를 기다려요. 3번, 한국말을 가르쳐요. 4번, 여기에서 만나겠어요. 489번 문제입니다. 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490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번. 네, 잘 지냈어요. 2번. 네, 잘 먹었습니다.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여기 있습니다. 491번 문제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미안합니다. 4번. 축하합니다. 492번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1번. 우리나라는 덥습니다. 2번.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지금은 오후 1시입니다. 49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1번. 수요일이에요. 2번. 오늘은 바빠요. 3번. 제 생일이에요. 4번. 토요일도 일해요. 494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고향은 어디예요? 1번. 서울이에요. 2번. 다음 달에 돌아가요. 3번.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4번.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요. 495번 문제입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496번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 497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1번. 저보다 2살 많아요. 2번.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 3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번.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 498번 문제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1번. 안 늦었어요. 2번. 아주 좋아요. 3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좋긴 한데 좀 비싸요. 499번 문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번.
너무 비싸요. 2번. 벌써 지났어요. 3번. 아직 안 왔어요. 4번. 잘 지내고 있어요. 500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1번. 네, 처음이에요. 2번. 네, 또 오겠습니다. 3번. 네, 전에 와봤어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501번 문제입니다. 이영수 씨를 알아요? 1번. 아니요, 달라요. 2번. 아니요, 몰라요. 3번. 아니요, 지금 없어요. 4번. 아니요, 할 줄 몰라요. 502번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1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2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3번. 아니요, 한국 사람을 모릅니다.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503번 문제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1번. 5시입니다. 2번. 24살입니다. 3번. 이영수입니다. 4번. 한국 사람입니다. 504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1번. 괜찮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50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저 영수 친구인데요. 영수 있어요? 1번. 저는 벌써 먹었는데요. 2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3번. 저는 영수 친구가 아닌데요. 4번. 오늘은 바빠서 못 가는데요. 50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1번. 네, 여기에 조금 있어요. 2번. 네, 조금 후에 오겠어요. 3번. 네, 이따가 다시 걸게요. 4번. 네,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507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때요? 1번. 서울에 살아요. 2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508번 문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1번. 네, 들어오십시오. 2번. 네, 잘 먹겠습니다. 3번. 네, 조금 무겁습니다. 4번.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509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1번. 네, 안녕하세요. 2번. 네, 어서 오세요.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510번 문제입니다. 한국 친구가 많아요? 1번.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2번. 아니요. 한 명밖에 없어요. 3번.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511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왕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5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번. 31살입니다. 2번. 10월 24일입니다. 3번. 제 여동생이에요. 4번. 이영수라고 합니다. 5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514번 문제입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1번. 네, 또 오세요. 2번. 네, 잘 지냈습니다. 3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4번. 네, 제가 가겠습니다. 515번 문제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1번. 네, 조금만 드세요. 2번. 네, 거기로 갑니다. 3번. 네, 여기 있습니다. 4번. 네, 한 장만 주세요. 516번 문제입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1번. 좋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반갑습니다. 4번. 축하합니다. 517번 문제입니다.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518번 문제입니다. 동생이 있어요? 1번. 네, 제 친구예요. 2번. 네, 여동생이 있어요. 3번. 아니요. 돈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몽골에서 왔어요. 519번 문제입니다.
일이 힘들지 않아요? 1번. 아니요. 괜찮아요. 2번. 아니요. 힘들어요. 3번. 아니요. 반가웠어요. 4번. 아니요. 잘못했어요. 520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521번 문제입니다. 언제 만날까요? 1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2번.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522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523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하세요? 1번. 중국에서 왔어요. 2번. 한국말을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회사에 걸어서 가요. 52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1번. 네, 가고 싶어요. 2번. 네, 가기 싫어요. 3번. 네, 가지 않아요. 4번. 네, 갈 수 없어요. 525번 문제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번.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2번.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3번. 이번 토요일에 졸업식을 할 거예요. 4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526번 문제입니다. 언제 극장에 갈 거예요? 1번. 극장에 갔어요. 2번. 친구하고 가요. 3번. 내일 갈 거예요. 4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527번 문제입니다.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가요? 1번. 집에 있어요. 2번. 주말에 가요. 3번. 식당에서 일해요. 4번. 옷을 사려고 해요. 52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529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530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531번 문제입니다.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번. 오늘이나 내일 만납시다. 2번. 내일 회사에 일찍 오십시오. 3번.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4번.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532번 문제입니다. 동생 결혼식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1번. 동생이 결혼해요. 2번. 한복을 입을 거예요. 3번. 역사책을 읽을 거예요. 4번. 일요일 오후 2시에 있어요. 533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가요? 1번. 두 달 전에 왔어요. 2번. 오후에 시장에 가요. 3번. 한국에 일하러 가요. 4번. 다음 달에 갈 거예요. 534번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만날까요? 1번. 영화를 볼 거예요.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535번 문제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1년 됐어요. 2번. 고향에 있어요. 3번. 5만 원이에요. 4번. 한 번 결혼했어요. 536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537번 문제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1번. 20살이에요. 2번. 한국에서 일해요. 3번. 7시에 일어나요. 4번. 아침에 버스를 타요. 538번 문제입니다.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1번. 농구를 잘해요. 2번. 빨간색을 좋아해요. 3번. 노래방에 자주 가요. 4번.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539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왜 가요? 1번.
일하러 가요. 2번. 내년에 가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540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후에 뭐 할 거예요? 1번. 친구하고 같이 배웠어요. 2번. 한국 날씨가 추울 거예요. 3번. 한국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4번. 작년에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541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1번. 영화관에서 봤어요. 2번. 남편하고 같이 갈 거예요. 3번. 서울하고 부산에 가봤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 542번 문제입니다.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1번. 네, 아직 못 봤어요. 2번. 네, 재미있을 거예요. 3번. 네, 아마 계실 거예요. 4번. 네, 극장 앞에서 만났어요. 543번 문제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1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2번.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 544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1번. 주말에 운동해요. 2번. 농구를 좋아해요. 3번. 운동화를 신었어요. 4번.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545번 문제입니다. 가족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 1번. 집에 가고 싶어요. 2번. 요리를 하고 싶어요. 3번.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4번. 텔레비전을 사주고 싶어요. 546번 문제입니다. 내일 언제 만날까요? 1번. 점심시간에 봅시다.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내일 시간이 어때요? 4번. 비가 오면 가지 마세요. 547번 문제입니다. 볼펜 좀 빌려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빌려주세요. 3번. 네, 볼펜을 주세요. 4번. 네, 볼펜을 샀어요. 548번 문제입니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1번. 네, 시원해요. 2번. 네, 켜드릴게요. 3번. 네, 방금 껐어요. 4번. 네, 에어컨이 있어요. 549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할 거예요? 1번, 열심히 일했어요. 2번, 비가 올것 같아요. 3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4번,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550번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장갑 좀 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옆에 있어요. 3번, 네, 장갑을 주세요. 4번, 네, 장갑을 안 껴요. 551번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외국 사람이에요. 2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번, 아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4번, 아니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552번 문제입니다.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1번, 빵을 사러 갔어요. 2번, 내일 만날 거예요. 3번, 도서관에 갈 거예요. 4번,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553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할 거예요? 1번, 아주 바빴어요. 2번, 열심히 일했어요. 3번, 집에서 쉬고 있어요. 4번,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554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무슨 운동을 하세요? 1번, 축구를 해요. 2번, 운동장에 가요. 3번, 버스를 운전해요. 4번, 김치를 좋아해요. 555번 문제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뭐할 거예요? 1번.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2번. 가족하고 같이 갈 거예요. 3번. 여름 휴가는 일주일이에요. 4번.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556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1번. 아침마다 운동해요. 2번. 운동은 다 좋아해요. 3번. 운전은 할줄 몰라요. 4번. 뭐든지 다잘 먹어요. 557번 문제입니다. 오늘 일이 끝나고 뭘할 거예요? 1번, 내일 갈 거예요. 2번, 오늘 가고 싶어요. 3번, 8시에 일이 끝나요. 4번,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 558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559번 문제입니다.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1번, 꽃을 사주려고 해요. 2번,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3번,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4번, 시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560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56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공항 버스를 타면 돼요. 2번.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요. 3번.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올 거예요. 4번.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562번 문제입니다. 점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번. 걸어서 10분쯤 걸립니다. 2번.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3번. 날마다 1시간 운동합니다. 4번. 기숙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563번 문제입니다. 얀또 씨가 일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1번. 서울에 있어요. 2번. 가방을 만들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여기에서 살아요. 564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김 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번.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565번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1번. 사무실에 가요. 2번. 시장에서 사요. 3번. 버스가 빨라요. 4번. 시청 앞에서 타요. 566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1번. 그럼 안녕히 가세요. 2번. 지금은 오후 8시예요. 3번. 부모님은 네팔에 계세요. 4번.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가요. 567번 문제입니다.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568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번.
한 30분쯤 걸려요. 2번. 여기서 기다릴게요. 3번. 모두 3,000원입니다. 4번. 회사까지 걸어서 가요. 569번 문제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1번. 2시간 공부해요. 2번. 학교에서 공부해요. 3번. 일주일에 2번 가요. 4번.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570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집이 가까워요? 1번. 네, 가깝지 않아요. 2번. 네, 지금 집에 있어요. 3번. 네, 여기서 살 거예요. 4번. 네, 걸어서 5분 걸려요. 571번 문제입니다. 책상을 어디에 놓을까요? 1번. 여기 앉으세요. 2번. 침대에서 자요. 3번. 책상이 없어요. 4번. 침대 옆에 놓으세요. 572번 문제입니다. 버스를 타고 회사에 다녀요? 1번. 아니요. 주말에는 쉬어요. 2번. 아니요. 지하철로 다녀요. 3번. 아니요. 버스를 타고 가요. 4번. 아니요. 일이 늦게 끝나요. 573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 시청에 가요? 1번. 네, 시청이 멀어요. 2번. 네, 시청까지 가요. 3번. 네, 시청에서 탔어요. 4번. 네, 시청으로 갑시다. 574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1번. 제 친구예요. 2번. 도서관이에요. 3번. 제 가방이에요. 4번. 부산에 살아요. 575번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2번. 지금 우체국에 갑니다. 3번. 왼쪽에 차가 있습니다. 4번. 저기가 동대문 시장입니다. 576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번. 45분쯤요. 2번. 지하철 2호선요. 3번. 버스가 제일 빨라요. 4번. 날마다 걸어서 다녀요. 577번 문제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지금 1달러에 얼마예요? 1번. 1달러에 1,000원입니다. 2번. 5개에 1,000원입니다. 3번. 지금 5시 반입니다. 4번.
지금 1달러밖에 없어요. 578번 문제입니다. 뭘 타고 갈까요? 1번. 빨리 갑시다. 2번. 과일을 삽시다. 3번. 버스로 왔어요. 4번.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579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1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580번 문제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의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1번. 시청역 근처예요. 2번. 공부하고 있어요. 3번. 김영수라고 해요.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58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582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1번. 식당에 있어요. 2번. 네, 안녕히 가세요. 3번. 사장님을 만나러 가요. 4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58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을 뭐라고 하지요? 1번. 주유소라고 해요. 2번. 주차장이라고 해요. 3번. 정류장이라고 해요. 4번. 지하철이라고 해요. 583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어요. 2번. 요즘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3번. 일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584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가세요? 1번. 버스를 타고 가요. 2번. 9시까지 출근해요. 3번. 친구가 가르쳐 주었어요. 4번.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585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몇 시까지 가야 해요? 1번. 일이 힘들어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일이 많지 않아요. 4번. 8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586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 1번. 날마다 운동을 해요. 2번. 내일 친구를 만나요. 3번. 오전 9시부터 일해요. 4번. 오후 늦게 집에 가요. 587번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전기 요금을 내야 해요? 1번. 제가 끌게요. 2번. 이번 달 말일까지요. 3번. 은행에서 내야 해요. 4번. 1시간 후에 나갈 거예요. 588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는 어디로 가요? 1번. 서울역 쪽으로 가요. 2번. 다음 역에 내리세요. 3번. 길을 건너서 타세요. 4번. 370번 버스를 타세요. 589번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몇 시까지 일해요? 1번. 일이 많아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공장이 안산에 있어요. 590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와요? 1번. 일하러 와요. 2번. 밥 먹고 와요. 3번. 지하철로 와요. 4번. 매일 일찍 와요. 591번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1번. 일주일은 7일이에요. 2번. 일주일에 6일 일해요. 3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4번. 아침 9시부터 일해요. 592번 문제입니다.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1번, 3박 4일입니다. 2번,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3번,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 4번, 이번에는 저도 출장을 갑니다. 593번 문제입니다.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2번, 우리 집은 아주 큽니다. 3번,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4번. 기숙사에서 살고 싶습니다. 594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1번.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번. 1년에 10일 쉴수 있어요. 3번.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595번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2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596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1번 2시간 걸려요. 2번 20살 때부터요. 3번 내일부터 시작해요. 4번 12시에 점심을 먹어요. 597번 문제입니다.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지금 가고 있어요. 2번 가위로 잘라서 쓰세요. 3번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4번 책상을 여기에 놓으세요. 598번 문제입니다. 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1번 3번 창구로 가세요. 2번 고향에 돈을 보내요. 3번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599번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외국에 사셨어요? 1번 8년쯤 살았어요. 2번 80만원쯤 바꿔주세요. 3번 외국 여행은 처음이에요. 4번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예요. 600번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1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 시장에서 사면 싸요. 3번 1층에서 기다렸어요. 4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601번 문제입니다. 뭘 마시겠어요? 1번 제가 만들겠어요. 2번 주스를 마시겠어요. 3번 식당에서 먹겠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602번 문제입니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603번 문제입니다.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604번 문제입니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드릴게요. 605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김영수 씨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1번. 친구하고 같이 삽니다. 2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3번.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 4번. 김영수 씨, 지금 안 계신데요. 606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여기서 전화카드 팔아요? 1번. 아니요. 카드는 안 돼요. 2번. 아니요. 현금으로 낼게요. 3번. 아니요. 5,000원에 팔아요. 4번. 아니요. 전화카드는 안 팔아요. 607번 문제입니다. 감기는 다 나았어요? 1번. 아니요. 건강해요. 2번. 아니요. 아직 아파요. 3번. 아니요. 벌써 나갔어요. 4번.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608번 문제입니다. 영화표가 한 장에 얼마예요? 1번. 두장 주세요. 2번, 7,000원이에요. 3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4번, 어제 친구랑 봤어요. 609번 문제입니다. 귤을 얼마나 드릴까요? 1번, 5개 먹었어요. 2번, 5,000원어치 주세요. 3번, 1시간 동안 들었어요. 4번, 달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 610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1번, 불고기예요. 2번. 제가 이영수예요. 3번. 맵지 않은 음식이에요. 4번. 1인분에 10,000원이에요. 611번 문제입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세요? 1번. 아니요. 저는 외국에서 왔어요. 2번. 아니요. 저는 운동을 싫어해요. 3번. 아니요. 저는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4번. 아니요.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612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드셨어요? 1번. 네, 드셨어요. 2번. 네, 먹었어요. 3번. 네, 들어주세요. 4번. 네, 점심시간에 봐요. 613번 문제입니다. 이 주스 한 병에 얼마예요? 1번, 사과 주스예요. 2번, 2,000원이에요. 3번, 한 병만 주세요. 4번, 주스로 하겠어요. 614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옷 얼마예요? 1번, 좀 깎아주세요. 2번,
걸어서 30분 걸려요. 3번. 이 구두는 조금 작아요. 4번. 그 바지는 10,000원이에요. 615번 문제입니다. 무슨 옷을 사려고 해요? 1번. 이 셔츠가 제일 싸요. 2번. 꽃을 선물하려고 해요. 3번. 겨울 바지를 살 거예요. 4번. 빨간색 옷을 입을 거예요. 616번 문제입니다. 뭘 드시겠어요? 1번. 물을 마셨어요. 2번. 제가 만들겠어요. 3번. 비빔밥으로 하겠어요. 4번. 한국 노래를 듣겠어요. 617번 문제입니다. 이 봉투가 좀 작은데 더 큰 것은 없어요? 1번. 네. 크기가 다 달라요. 2번. 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3번. 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4번. 네. 봉투 안에 안 들어가요. 618번 문제입니다. 주스를 드릴까요? 우유를 드릴까요? 1번. 우유를 드세요. 2번. 주스를 주세요. 3번. 물을 마시세요. 4번. 커피도 드리세요. 619번 문제입니다. 왜 점심을 안 드세요? 1번.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2번.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3번.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 4번.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620번 문제입니다. 이 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 1번. 수박이 많아요. 2번. 수박 한 통 주세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4번. 한 통에 2만 원이에요. 621번 문제입니다. 고기를 더 시킬까요? 1번. 아니요. 더 시킵시다. 2번. 아니요. 가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고기를 먹읍시다. 4번. 아니요. 더 시키지 마세요. 622번 문제입니다. 불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1번. 3분입니다. 2번. 3인분 주세요. 3번. 3개 받습니다. 4번. 3인분 드립니다. 623번 문제입니다. 그 운동화를 어디에서 샀어요? 1번. 어제 샀어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아침에 운동해요. 4번. 친구하고 갔어요. 624번 문제입니다. 모두 4만 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현금을
내겠습니다. 2번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번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번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625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요? 1번 한국말을 배워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626번 문제입니다.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1번 네, 전화하고 있어요. 2번 네, 새 걸 사고 싶어요. 3번 네, 그게 제 휴대폰이에요. 4번 네, 휴대폰이 세 대 있어요. 627번 문제입니다. 어제 잃어버린 가방이 무슨 색이에요? 1번 까만 색이에요. 2번 제 가방이에요. 3번 책이 들어 있어요. 4번 버스에서 잃어버렸어요. 628번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의 날씨는 어때요? 1번 중국에서 왔어요. 2번 잘 지내고 있어요. 3번 비가 내리고 있어요. 4번 중국 생활이 힘들어요. 629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불고 날씨가 꽤 춥네요. 내일은 어떨까요? 1번 어제는 아주 추웠어요. 2번 오늘은 날씨가 좋군요. 3번 내일은 더 추울 거예요. 4번 요즘 날씨는 안 추워요. 630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1번 배가 불러요. 2번 극장에 가요. 3번 영화가 슬퍼요. 4번 허리가 아파요. 631번 문제입니다. 요즘 서울 날씨는 어때요? 1번 오늘도 기분이 좋아요. 2번 흐리고 비가 자주 와요. 3번 요즘은 별로 안 바빠요. 4번 서울은 교통이 복잡해요. 632번 문제입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릴까요? 1번 아니요, 그냥 주세요. 2번 아니요, 설탕이 없어요. 3번 아니요, 커피로 주세요. 4번 아니요, 한 잔만 마실 거예요. 633번 문제입니다. 피곤하세요? 1번 아니요, 안 피곤해요. 2번 아니요, 가지 않아요. 3번 아니요, 할 수 없어요. 4번 아니요, 비가 안 와요.
634번 문제입니다. 어디를 다쳤어요? 1번 사무실에 갔어요. 2번 다리를 다쳤어요. 3번 창문을 닫았어요. 4번 종이를 다 썼어요. 635번 문제입니다. 약을 드시는군요. 어디 아프세요? 1번 배가 고파요. 2번 약국에서 샀어요. 3번 감기에 걸렸어요. 4번 요즘 아주 바빠요. 636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이 매워요? 1번 아니요. 안 먹었어요. 2번 아니요. 맵지 않아요. 3번 아니요. 맛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637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 맛이 어때요? 1번 조금 매워요. 2번 저한테 조금 작아요. 3번 여기서 먹을 거예요. 4번 요즘은 날마다 바빠요. 638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드실 거예요? 1번 아니요. 잘 먹었어요. 2번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3번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4번 아니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639번 문제입니다. 후식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1번 커피를 주세요. 2번 식사 후에 먹어요. 3번 식당에 가겠습니다. 4번 소고기로 만들어요. 640번 문제입니다. 반찬을 더 드릴까요? 1번 아니요, 됐어요. 2번 아니요, 제가 살게요. 3번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4번 아니요, 반찬이 맛있어요.